안녕하세요. 다이겐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울토는 제가 중간평가, 베란다에서 여름 잘 견딘 아이들 중간평가를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항상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방울토를 출시를 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여기 다육이 흙인데요. 그 방울토라고 하니까 그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다육이 흙 배합토를 만들어낸 방울토고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다육이가 요거 만드는 영양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영양 성분이 수관을 튼튼하게 해서 수관이 튼튼하며 외부에서 진입하는 아무래도 여름에 덥고 습했을 때 조금은 그 면역력을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은 차단을 하겠지요. 그래서 조금은 잘 보낼 수도 있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그거 뭐 방울토가 좋고 뭐 하고 하더라도 다좀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흙을 쓰자 이렇게 방울토를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방울토가 여기 들어가져 있는 영양 성분이 좋다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제가 중간 평가를 했을 때는 웃자람, 크게 웃자람 없이 베란다에서 저희는 또 동영입니다. 동영에서 크게 웃자람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다고 봅니다. 몇 개는 갔어도 그간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몇 개는 갔습니다. 이게 100%는 방울토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가는 애들은 갔고 금 종류가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는 금 종류가 조금 뿌리들이 약한 상태에서 작은 아이들 사다 놓으니까 금 종류가 갔고요. 까다롭다는 연지곤지 저는 연지곤지가 갔어요. 그리고 아이보리가 갔어요. 통통하네. 너무 귀엽다고 통통하네 사다 놨더니 아이보리 갔고요. 창도 한두 개는 갔고요. 그 위에는 거의 가지는 않았고 이제 약간은 찌질찌질하게 약해지는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울토로 분갈이해서 동영 베란다에서 여름을 지나고 평가를 한다면 중간 정도 크게 웃자람 없이 무난하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방울토로 분갈이해줄 아이는 묵은둥이에요. 마가렛금이거든요. 마가렛금도 적심보다는 여기 목대에서 여기 보면은 목대에서 자구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목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무거지면서 목대가 굵어지고 목질화가 되면은 좀덜 하는데 너무 연약한 아이들은 분갈이 하면서 조금씩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다 심어놔야 되고요. 희귀정원에서 요 인기가 많아요. 앞전에 또두번다 판매를 하고 다시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도 착하게 드립니다. 17,000원에 드리는데 사장님이 갖다 분갈이 하라고 요거 하나 주셨어요. 예쁘죠? 여기 엄마 몸이 있으면 삥 둘러서 요 자구들이 이렇게 예쁜 수영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더긴 아이도 있고 이게 더큰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왔거든요. 요거 흙 털어가지고 올게요. 흙은 이렇게 털어왔어요. 상토하고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져 있는 흙이라서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털었습니다. 뭉쳐있는 부분들은, 상토가 뭉쳐있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털었고요. 요게 화분은 제가 예스 다육이에서 아트 공방분 첫 실방할 때 선물로 주신 요 화분입니다. 여기 노란색 예쁘죠? 노란색 아트 공방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 첫 실방에서 판매를 했는데 저한테 또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은 나훈님하고 구름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화분 선물을 해주셔서 거기에다가 요렇게 심어봅니다. 아트 공방분에 요렇게 이거를 딱 심으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묵은둥이라서 층수도 많고 입장도 톰톰해졌어요. 제가 이거 한 3년 키웠는데 이건 이제 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심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도 되지도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묵어진 아이예요. 요 다육이
이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필요하시면 다육이 정원에 전화하시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구하기가 조금 어렵게 구했다고 합니다. 요런 군생들이 많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앞전에 두 번 판매를 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있어요. 있겠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남아 있겠죠? 다육이 정원에 필요하시면 전화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트 공방분에 여기 포인트가 되는 아트 공방분에 제가 식재를 합니다. 흙이 조금 많이 넣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배합토가 너무 많이 심게 배합토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마사 늘 확률이 이렇게 공간이 조금 적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흙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사로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분갈이 하기가 쉬운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단조로워서 이렇게 입장도 많이 나져 있지 않고 가분수로 분갈이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방울토 정규 실방은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오후 4시 이후에 합니다. 시간은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 실방은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오후 4시 이후에 실방을 하기 때문에 실방에서는 10% 할인을 해주십니다. 필요하시면은 방울토 필요하시면 전화하셔서 전화번호 남겨놓으니까 전화하셔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또 다육이 판매도 번개 실방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 구독하셔서 알람 해놨다가 뜨면 알람이 뜨면은 가셔서 또 그렇게 시청을 하시고 오신 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재밌게 노시다가 방울토도 필요하거나 다육이가 필요하면은 실방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방울토로 이렇게 노란 코사지가 있는 아트 공방분에 마가렛금 군생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예쁜가요? 수월했어요. 분갈이하기 아주 수월했어요. 흙만 털어서 이렇게 아주 단조롭게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게 물들면 참 예뻐요. 일단은 요 마가렛금도 많이 묵어져서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져 있으면서 안쪽으로 싹 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가격은 엄청 착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가렛금을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